우선 제가 대한성형외과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 모티바 보형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잘 잡는지, 그리고 그렇게 잘 자리를 잡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부작용이나 추가적인 재수술 없이 안전하게 잘 수술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슴 상담을 할 때 자주 추천해드리는 보형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2023년 11월 11일에는 대한성형외과 학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천여 명이 넘는, 그리고 외국인도 200명이 넘게 많은 분들이 참가하셔서 강의도 하고 학술 교류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했지만 그중 하루에는 모티바 보형물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가슴막대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보형물을 쓸지겠죠. 굉장히 많은 종류의 보형물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안전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형물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형물들을 사용할 때 오랜 임상 경험이 축적되어야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가슴막대 수술을 할 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 보형물이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혹시나 있을 부작용에 대해서 종종 물어보시곤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10년이 지나면 보형물을 타이어 갈듯이 갈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연구되어 있는 논문 데이터를 설명드리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안전하게 계속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티바에서 발간한 데이터 중에서 이 13년 기간 동안에 모티바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레지스트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리포트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우선 제가 대한성형외과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 모티바 보형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잘 잡는지, 그리고 그렇게 잘 자리를 잡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부작용이나 추가적인 재수술 없이 안전하게 잘 수술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리포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티바 보형물 같은 경우는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형물을 등록하는 레지스트리 시스템에 동의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티바 보형물 같은 경우는 10년 이내에 구형구축이나 파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새로운 보형물로 교체해주는 워런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수술을 받았을 때 이 보형물을 사용했다라는 보형물 등록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모티바 본사에 이런 AS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이 들어가고 보형물을 교체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혹시나 수술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굉장히 장기간, 모티바 회사의 경우에는 13년 동안의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이 리포트를 발간한 시점은 2023년 10월인데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20개의 보형물이 사용되었고 13년 동안 사용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85개의 국가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전체 데이터에서 부작용이 발생해서 이런 AS 수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0.1% 미만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미국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티바에서 USID 스터디라고 해서 3년간의 추적 결과에 대한 간단한 리포트가 발간되었는데요. 이 리포트에서는 451 케이스에 대한 수술 결과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구형구축률은 0.5%로 확인이 되었고 보형물 파열률은 0.6%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긴 기간 동안에 추적 관찰을 했을 때 구형구축이나 파열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른 리포트들을 확인해 보더라도 매우 긴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우리 신체 몸 안에서 잘 자리 잡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가슴막대 수술을 하고 났을 때 모양도 만족스럽고 촉감도 좋고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다면 재수술 없이 계속해서 그 보형물을 지니고 살아가시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요. 예기치 못한 이유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형구축, 두 번째는 바로 파열입니다.
사실 이런 구연구축과 파열률이 적어야지만 가슴막대 수술을 한 이후에 특별한 부작용 없이 잘 지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던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네이처 자매지에서 이 모티바 보형물의 표면이 다른 보형물과 어떻게 다르고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 결과에서 구연구축의 발생률 그리고 피막이 어느 정도로 얇게 생기는지를 리포트한 논문이 있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보형물은 우리 몸 입장에서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 이물질을 분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 몸은 방벽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벽이 형성된 것을 우리가 피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피막이 얼마나 얇고 부드럽게 생기느냐가 가슴 확대 수술 후의 촉감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가슴 확대 수술 이후에 어떻게 하면 가슴이 부드럽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후관리를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물질에 해당하는 이 보형물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주변에 피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연구 데이터에서 보게 되면 이 피막이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형물의 표면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형물들과 다르게 표면이 평균적으로 3.2 마이크로미터 정도 거칠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칠기는 ISO 분류에서 스무스 보형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친 표면을 가진 보형물에서는 역형성 림프암이라고 하는 그런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거친 표면 보형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스무스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형성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거칠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임상 데이터와 연구 데이터에서는 T 면역세포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연구축이나 이런 면역반응에 있어서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보형물의 표면이 우리 몸 안에 반응을 할 때 주변의 피막을 면역반응을 최대한 억제시키기 때문에 아주 얇으면서 부드러운 피막이 생기는 것이죠. 보형물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의사의 실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형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냥 단순히 1개월, 3개월 단기간의 결과뿐만 아니라 1년, 3년, 10년까지 장기간의 결과를 보았을 때 가슴의 모양이 틀어지거나 찌그러지거나 어떤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안전하게 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형물을 이루고 있는 요소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쉘 안에 들어가 있는 겔입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오랜 기간 동안에 특별한 부작용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리콘, 두 번째가 티타늄입니다. 그래서 뼈를 고정하거나 단단한 고정력이 필요할 때는 티타늄을 사용하고 말랑말랑하게 사용해야 되는 가슴 보형물이나 코 보형물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 유방 보형물은 표면은 실리콘 쉘, 안에 있는 내용물은 실리콘 겔로 되어 있는데 이 겔의 특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할 때는 본인의 가슴의 촉감과 보형물 여러 가지를 만졌을 때 촉감을 비교해 보아서 가장 비슷한 촉감을 가진 보형물을 고르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말랑말랑한 보형물이나 너무 딱딱한 보형물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와의 질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 그 안에 있는 다른 물질이 느껴지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의 가슴 촉감과 비슷한 보형물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겔의 특성상 어느 정도로 찰성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충전율이 약간 떨어지거나 너무 오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형물의 모양이 틀어지거나 리플링 증상이라고 하는 주름이 생기거나 또는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겔의 특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충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는 경우에는 특히나 재수술 같은 경우 구연구축률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연구축률을 낮출 수 있는 표면을 가진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마른 체형일 경우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탈성에 비해서 안에 있는 보형물의 느낌이 많이 만져지기 때문에 촉감이 부드러운 그런 형태의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꽤 장기간 동안 한국에 모티바가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꽤 오랜 기간 모티바 보형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고 가슴의 모양도 아름다우면서 촉감도 자연스럽게 잘 수술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대한성형외과 학회에서 모티바하고 관련된 학술 행사에서 강의를 해왔었는데요. 그럴 때 이 모티바 보형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좌우 비대칭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보형물의 디자인이 폭이 비슷하면서도 높이가 다른,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재수술 케이스나 흉곽의 모양의 비대칭이 심한 경우, 너무 마른 체형일 때 자연스러운 모양을 갖추면서도 그리고 촉감이 좋은 형태로 또 부작용이 많이 생기지 않는 형태로 모티바 보형물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근거중심 의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많은 의료진
의료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공유되어 있는 학술지나 또는 학회 발표에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런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최대한 빨리 습득하고, 그래서 해외에 있는 학회에서도 발표를 하거나 해외 유수에 있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하신 경험을 공유받아서 어떤 특정한 의견보다는 과학적인 결과를 가지고 부작용이 없는 형태의 수술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보형물에 대해서 특성과 그리고 저의 임상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잘 맞는, 상담을 잘할 수 있는 의사를 찾으셔서 충분히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상의하시고 좋은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긴 기간 동안에 가슴 모양이 잘 자리 잡을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항상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의 조종목이었습니다.